폭탄 폭탄.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요 11월의 두 번째 주 여러분들의 주간 운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요 좋은 기운, 좋은 타로 많이 많이 가지고 오도록 할게요. 도움이 되셨다면 예,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가볍게 가볍게 주간 운세니까요. 자, 선택지는 1부터 4까지 예, 4개고요. 예, 여러분. 자, 집중해서, 자, 선택해 주시면 그 선택지가 여러분들의 한 주가 되실 거예요. 자, 이렇게 저는 타로의 선택을 마쳤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선택지예요. 자, 그럼 선택해 주시고요. 가보겠습니다. 잠시만요. 폭탄, 폭탄. 자, 11월의 두 번째 주 여러분들의 주간 운세 알아보고 있고요. 첫 번째 선택지예요. 한번 가볼게요. 잠시만요. 자, 저는 타로를 모두 오픈했고요. 11월의 두 번째 주첫 번째 선택지인데요. 여러분은 눈에 띄는 게이 저울과 칼입니다. 그리고 나팔을 불고 있어요. 나팔은 야, 심판을 암시합니다. 그 때가 왔다는 거고요. 자, 결정을 내리셔야 돼요. 자, 홈의 타로 있습니다. 여러분 그 결정 앞에서 주저하실 필요 없으시고요. 자, 월요일부터 여러분은 스트레스 그리고 과도한 업무와 체력적인 한계가 찾아오실 거예요. 화를 내지 마시고요. 여기 지혜를 상징하는 아버지의 타로입니다. 자, 여러분에게 월요일부터 이번 한주 주어지는 스트레스와 그리고 부담감은요. 여러분이 인정하지 않으신다고 해서 뭐 그게 지나가는 것도 아니고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과감하게 결정 내리셔야 돼요. 요 타로의 흐름만 봤을 때는 하기 싫은 거를 예, 하셔야 돼요. 뭐 공부나 일이라든가, 예, 일이라든가 주저하지 마시고요. 뭐 제가 뭐 딱히 말씀드리기에 뭐 연애 쪽으로 뭐 좋다거나 뭐 황금이 들어온다거나 예, 그런 게 아니에요. 하기 싫은 거를 결정 내려서 하셔야 되는데, 그리고 여러분의 압박하는 그 사람, 예. 뭐 논리적으로 예. 뭐 어떻게 대응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예. 틀린 말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상대방이. 다행스러운 건 홈의 타로가 있기 때문에 그냥 하시면 돼요. 뭐 하기 싫다고 생각하실 것도 없고요. 그리고 나만 왜 이렇게 고생한다고 예. 억울해하실 것도 없고요. 월요일부터 적어도 수요일까지는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지금 하시는 일, 비즈니스나 학업, 뭐 거기에 집중하셔야 돼요. 아무리 예, 벗어나시려고 여러분들이 예, 노력을 하셔도 벗어날 수가 없고요. 자, 더 이상 변명이나 핑계는 예, 옳지 않습니다. 예, 저울과 칼이에요. 결단 내리시고요. 행동에 옮기십시오. 지금 여러분들은 예, 피해 다니실 때가 아니에요. 과감하게 예, 결정 내리고 한번 뛰어드셔야 됩니다. 일적으로는 예, 비즈니스적으로 이렇게 창끝이 여러분을 노리고 있고 먹은 것을 토해내는 타로예요. 해도 해도 끝이 없는 그렇죠? 그런 일이라는 건데. 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예, 그거 말고는, 예, 성실과 꾸준함. 여기 홈이란 타로 있습니다. 요 일을 하셔야 돼요. 예. 이거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피하셨어요. 예. 괜찮습니다. 지금 이제 인정하시고, 받아들이시고, 결정 내리시고, 더 피하시면은, 예, 여기 보시면, 심판의 타로인데요. 자, 여기 보시면, 이 저울과 칼과 같은 의미인 심판의 타로가 또 있어요.
이타로에는 예, 꽃이 그려져 있고요. 연애 쪽은 그냥 소소하고 평범한 한 주. 예, 특별히 뭐 누페가 나타나지도 않고요. 예, 그리고 부담스러우실 거예요. 지금 연애는 좀 꼬였습니다. 예, 이 상황을 예, 뭐 풀어내려고 노력하실 필요도 없어요. 그냥 성실하게 지금 하시던 예, 일과 학업에 예, 집중하시면 되세요. 그러면 예, 저절로 다 풀어질 거예요. 연애 한 70점, 그리고 대인관계도 약간 태클 들어오니까 70점. 예. 하지만 비즈니스는 예, 90점 드릴게요. 왜냐면요, 요럴 때꾹 참고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를 성실하고 예, 노력하시면서 지나가시잖아요. 그럼 예, 성과와 보답이 따라옵니다. 예, 참고 하라는 시기에 내가 견디고 해낸다면은 그거는 꼭 좋은 성과로 따라오더라고요. 자, 그럼 내 인생의 해답 한번 펼쳐볼게요. 잠시만요. 너무 성급히 행동해서는 안 된다. 그죠? 여기 지혜타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예, 심판의 시기, 결정의 시기이지만 예, 지혜롭게 행동하시고요. 예, 들이받지 마시고요. 아까 말씀드렸죠? 예, 요거. 예, 딱히 여러분이 할말 없어요. 그냥 예, 참고 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괜찮습니다. 예. 성실한 노력이 필요한 한 주. 그렇게 보시면 돼요. 악마가 있습니다. 악마가. 예. 이번 한주 튀는 행동, 어디 이동수 뭐 그런 거 없어요. 들이받지도 마시고요. 그냥 참고. 예. 그냥 그렇게 보내시는 한 주. 예. 욕심내지도 마시고요. 딱 그렇습니다. 예. 평범하고요. 연애, 대인관계 뭐다 평범하고 이동수 없고 비즈니스에서 그냥 성실한 일주일 예. 그런 한주 되시면 돼요. 자,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죠? 예. 이럴 때 노력하시면 꼭 성과와 예, 결실이 따라옵니다. 첫 번째 선택지였습니다. 응원 드릴게요. 복타, 복타. 네, 두 번째 지고요. 두 번째 선택지 제가 집중해서 타로를 펼쳐볼게요. 잠시만요. 자, 두 번째 선택지는요. 여기 사랑의 타로가 있고요. 또 하나의 사랑의 타로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이 비즈니스적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계약이 이루어진다는 이제 그런 타로예요. 계약이 이루어지실 거예요. 말 그대로 계약이라는 건 서류 관계의 일이 잘 풀어진다는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의 의미는 예, 성과가 이루어진다. 비즈니스에서 성과가 이루어지는 예, 한 주, 그리고 진짜로 계약서에 사인하실 거예요. 만약에 예, 그런 일을 하신다면은 예, 이번 주에는 꼭그 계약서에 사인하는 그런 성과가 있으실 거고요. 자, 한 가지 조언의 말씀 드린다면은 이 타로는 자, 너무 엮이시면 안 돼요. 공과 사는 구분해야 됩니다. 대인관계에서 예, 사람들과 예, 대화를 하신다거나 그러실 때 자신의 개인사라든가 요런 거는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일적으로 만난 사이는 그죠. 너무 그렇게 서로에 대해 꼬치꼬치 캐묻거나 알고 있어도 그걸 또 얘기를 해도 좋지가 않아요. 그죠? 예, 멀지도 않고 가깝지도 않은 대인관계에서 그런 거리 조절이 필요한 한 주시고요. 어쨌든 그 계약이 이루어지실 거고요. 그게 비즈니스. 자, 그리고 연애의 타로, 부부의 타로가 있습니다. 이번 한 주는 예. 자, 누패가 나타난다거나 그렇진 않을 거예요. 이건 누패보다 구패고요. 자, 명상의 타로 있고 다리 하나로 홀로 서 있는 새가 있고요.
앨리스가 하나 남은 컵케이크를 지그시 바라보고 있습니다. 요거는 살짝 아쉬움의 의미가 더 큽니다. 내가 손에 쥐고 있지만 가지고 있어요. 잘 풀릴 거예요. 하지만 아쉬워요. 여러분이 원하는 건 아마 그렇지 않을 거예요. 조금 더뭐 사랑스럽고 그동안 즐거운 한 주를 바라시겠지만 꼭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뭐 연락이 좀 되었다, 뭐 톡을 좀 주고받았다, 뭐그 정도에서 만족하시고요. 너무 급하게 서두르시면 안 되는 게 이번 한 주예요. 비즈니스에서는 분명히 성과가 있으실 겁니다. 주 후반에 꼭 좋은 성과 있으실 거고요. 그리고 공과사를 구분하라가 여러분들을 위한 이번 주 키워드가 될 거고요. 연애에서도 뉴페 아니라 구페가 나타날 것이고, 연락이 이루어질 것이고, 하지만 거기까지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천천히, 앞을, 기약한다. 그러면, 그렇게 보시면 되세요. 특히 요별 보이시나요? 별, 요 타로는요, 부적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거든요. 앞으로 이제, 나쁜 일들이, 물러나고 좋은 기운이 들어옵니다. 이제 두 번째 주, 11월, 여기 보시면, 사냥감이 화살에 맞아서 피를 흘리고 있어요. 지금, 두 번째 주면은, 11월, 하여튼, 10월부터 해갖고 지금까지 힘든 게 이렇게 이어져 왔거든요. 이제부터 끝입니다. 끝. 천천히 이제 일이 풀어지실 거예요. 지금 뭐이 정도면은 한 10월은 엄청 힘드셨을 거예요. 그 힘든 게 11월까지 일단 넘어오긴 넘어왔는데 그래도 지금까지입니다. 이제는 괜찮아요. 이제는 이 부적의 타로가 있으니까 마음 푹 놓으셔도 되세요. 편하게 편하게 조용히 흘러갈 겁니다. 여러분 골치 썩였던 그런 모든 일들은 여기 돌덩이에요. 이제 수습 단계, 마무리 단계, 돌에 눌려서 여러분들에게 더 이상 힘을 발휘하지 못할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이 연애가 사랑의 타로가 나와줬고요. 그리고 또 여기 계약이라는 이 타로도 역시 사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일이 잘 풀리고 계약이 되고 결실이 비즈니스에서 결실을 상징하는 자 그런 타로라고 보시면 되세요. 자 뉴페 아니라 구페고요. 주 후반으로 가면 여러분 꼭 좋은 결실 계약 있으실 거고요. 서류 관계 일이 잘 되니까 비즈니스에서 서류 관계 쪽으로 무언가 뭐 보고를 하실 일이 있다던가 뭐 학생분이시라면 시험운도 있고요. 그렇게 보시면 되시고요. 급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제 번잡스러운 일들, 번거로웠던 일들은 다 가라앉고 있습니다. 한주 후반으로 갈수록 더 계속해서 더더잘 풀어주실 거예요. 자, 제가 다 말씀드렸죠? 이 정도면 뭐, 자, 그래서 요 선택지는요, 내 인생의 해답 한번 가보고요. 빨리 해결하라. 그쵸? 빨리 해결하라. 근데 무언가 풀어지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절로 풀어질 겁니다. 자, 비즈니스의 기운이 계약의 타로 좋습니다. 말씀드렸죠? 뭐든지 서둘러서 해결하시고요. 자, 내 사랑에 해다 가볼게요. 잠시만요. 일주일이 기다려라. 제가 말씀드렸죠? 천천히 천천히 가시는 거예요. 연락이 되는 정도. 뭐, 너무 욕심내지 마세요. 갑자기 뭐 사귀거나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천천히 천천히. 그렇게. 이어가시면 되시고요. 잠시만요. 자, 달의 타로 있습니다. 변화와 변덕. 여러분은요, 이번 한 주, 말 그대로 변화하는 그런 시기세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나쁜 일들, 힘든 일들은 다 지나갔습니다. 스스로 갇혀 계시지 말고요.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든 이제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부터는 긍정적으로 변화하실 거예요. 파이팅 하시고요. 일도 좋고 연애도 좋습니다. 점점 더 좋아지실 거예요. 예. 10월 그 힘든 일, 이제 그런 일을 다시 없을 겁니다. 끝났어요. 파이팅, 파이팅입니다. 응원드리겠습니다. 복타, 복타! 자, 11월의 두 번째 주. 주간 운세 알아보고 있고요. 그세 번째 선택지 집중해서 타로를 열어볼게요. 잠시만요. 자, 세 번째 선택지 여러분들은 돈 들어옵니다. 돈이 들어오는 한 주예요. 여기 황금의 타로 있고요. 그리고 결실을 상징하는 과일과 포도주예요. 자, 비즈니스를 상징하는 벌의 타로도 있고요. 욕심을 상징하는 여사제의 타로도 있습니다. 살짝 조언의 말씀을 드리자면 너무 욕심내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이번 한 주에 여러분들이 들어오는 그 돈, 전 행운이라고도 말씀 안 드릴게요. 왜냐면요. 여기 이렇게 노랗게 분명히 예, 돈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돈은요, 다른 사람들과 나눠야 합니다. 그거 살짝 제가 조언 드릴게요. 욕심을 너무 부려도 안 돼요. 그렇죠? 이번 주에 여러분들이 욕심을 부리신다면, 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떠나갈 거예요. 여기, 보시죠. 요리사가, 예, 성을 떠난다는 의미, 예, 아쉬움에 뒤를 돌아다 봐요. 여러분들이 여사제예요. 이번 한 주는요, 일이 잘 풀리고, 돈이 들어오고, 그리고 비즈니스에서 자신감이 넘치시니까 예, 다른 사람을 좀 다그치고 칠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팀원들 그리고 여러분의 동료를 다그칠 수가 있는 게 이번 한 주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성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마음이 급하세요. 급하다는 의미는 뭐 관계의 발전을 빨리 가져간다 그런 게 아니라요. 내가 자신감이 있다 보니까 함부로 대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건 지나고 나서야지 아, 내가 저 사람을 내가 왜 그렇게 행동했지? 그게 그러면 안 되는데라고 후회하시는 그런 경우입니다. 자, 스타를 상징하는 기회와 희망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자신의 기분에 취해서 일이 너무 잘 풀리니까, 그죠? 자신의 기분에 취해서 상대방을 대하는 거에 좀 소홀해질 수가 있습니다. 돈 들어온다는 거 제가 말씀드렸고요. 대인관계에서 예. 누군가의 예. 귀인이 되셔주셔야 돼요. 여러분은 귀인을 바라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이번 한 주만큼은 다른 사람을 도와줘야 되고 그리고 가진 거를 베풀어야 되고 근데 그게 잘안 돼요. 왜냐면 일이 잘 풀리고 돈이 막 눈앞에 보이니까 자신감이 하늘을 찌릅니다. 그게 이렇게 여사제, 눈을 부라린 이 여인의 타로로 상징되고 있어요. 자, 요럴 때 집중해서 오히려 비즈니스에 시간을 많이 쏟아붓는 거 저는 추천드려요. 다만, 예, 일단은 돈 들어오면 다른 사람들한테 좀 베푸셔야 돼요. 뭐 커피라도 좀 사시고요. 뭐그 정도.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좀 많이 많이 인정해 주세요. 여러분이 이번 한주 급하게 생각 마음 먹으신다면 사람들이 여러분을 떠나갑니다. 대인관계에서 마이너스 기운, 자만과 자신감은 틀린 거죠. 자만에 빠질 수 있어요.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뭐 공부는 어딘가에 뭐 혼자 하는 거니까요. 그죠? 시험도 혼자 보는 거고. 예. 너무 좋아요. 뭐잘 되실 거예요. 그런 뭐 시험운도 좋습니다. 예. 그리고 뭐 결과도 좋은 결과도 여러분들한테 예, 다가올 거고요. 자,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은 귀인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스스로 귀인이 되셔야 되고요.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런 한주 되셔야 되고, 연애에서도
여러분들이 상대방에게 좀 상처가 되는 말을 할수 있으니까 항상 예, 기분에 취해서 자신감에 너무 취해서 예, 내가 자만에 빠지고 있진 않은지 스스로를 돌아보시고요. 상대방한테 얘기할 때도 예, 한번더 생각하시고 심사숙고해서 꼭 얘기해야지. 안 그러시면 예,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 떠나가고 살짝 미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예. 너무 좋을 때는 스스로를 좀 다독이면서 겸손하게 가실 예. 그럴 필요가 있죠? 자, 내 인생의 해답 가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아니요. 자, 아니요입니다. 아니요. 자, 아셨죠? 항상 스스로에게 말과 행동하기 전에 자기 자신한테 한번더 물어보세요. 여러분의 생각 너무 빠를 수 있고요. 너무 좋을 때는 자기 자신이 나한테 좀 태클을 거셔야 돼요. 그죠? 항상 먼저 생각해 보시고 상대방은 나와 생각이 다를 수 있다는 거 생각 예. 그거 꼭 염두에 주시고요. 그리고 감정을 상징하는 컵의 여왕이에요. 이타로는. 여러분 너무 자기 기운, 기분, 그리고 자신의 어떤 자신감, 예, 그런 거에 취해서 좀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거좀 조심하세요. 무조건 잘 되실 거니까 조금만 겸손하셔라. 예, 그렇게 보시면 되세요. 자, 세 번째 선택지 응원드리겠습니다. 복타, 복타. 자, 11월의 두 번째 주고요. 예, 마지막 네 번째 선택지. 자, 주간 운세 알아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마지막 네 번째 선택지고요. 자, 구설수에 오르내립니다. 그리고 누군가 여러분을 쫓아오고 있어요. 자, 쫓아온다는 건 부담감을 상징하고요. 시뻘건 눈동자의 곰입니다. 제가 오래간만에 고춧가루라고 말씀드릴게요. 라이벌의 등장.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여기 지붕 위에 올라선 사내가 있습니다. 요거는 쓸쓸함이 아니라요. 그냥 쓸쓸함이 아니라 예, 구름이 시뻘겋죠? 예, 여기 시뻘건 눈동자, 라이벌. 그리고 구설수. 그리고 울어요. 살짝 대인 관계에서는 부정적입니다. 그러나 연인 관계는 잘 풀릴 거예요. 여기 춤추고 있는 조이라는 타로가 있고요. 든든한 지원자를 상징하는 여기 나무가 있어요. 일잘안 풀리고요. 그래서 좀 슬퍼요. 친구라든지 연인 사이를 만나시면서 풀어버리세요. 자, 일잘안될 수도 있죠. 스트레스 많이 받을 때도 있죠. 주변 사람들과 예, 대화하시면서 풀어버리시고요. 여기 월드의 타로가 있습니다. 여기 태양은 완성과 목적, 예, 달성, 뭐 결실 그런 걸 상징해요. 자, 그리고 기회와 희망을 상징하는 스타의 타로가 있습니다. 제가 뭐 운다고 말씀드리고 막 시뻘건 구름 뭐 이런 거 말씀드렸는데. 절묘하게 좋은 것과 나쁜 것이 균형을 이루는 이번 한 주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이거는 예, 연인이시라면 그냥 예, 조금 주의사항, 라이벌의 등장, 예, 여러분이 됐든 그 사람이 됐든 누군가 제3자가 두분 사이를 좀 갈라놓으려고 하고요. 썸이라면 예, 그냥 썸이나 짝남, 짝녀라면 뭐그 정도에서 좀 멈춰 있을 거예요. 예. 고개, 예. 역시 라이벌의 등장. 아, 뭐지? 싶을 거예요. 예. 다른 사람이 있나? 예, 뭐 그런. 예. 자, 하지만 여기 춤을 추고 있는 남녀가 있죠. 타로는 항상 부정적이라고 해서 다 부정적인 게 아니에요. 어느 타로가 균형을 잡고 있느냐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제가 아까 라이벌이라고 계속 말씀드렸죠? 썸이나 짝남, 짝녀에서 다른 사람이 끼어들어도 너무 크게 생각은 하지 마세요. 왜냐면, 이 즐거움이란 타로는 매우 긍정적이어서 이 긍정적인 기운이 부정적인 기운을 억누를 수가 있고요. 결론이 나쁜 쪽으로는 절대 끝나지 않아요. 그냥 지금 이 상황이 여러분이 좀 힘들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되시는 거지. 절대로 짝남과 짝녀 썸 사이에서 다른 사람이 나타난다고 실망하시거나 그럴 거 없어요. 그리고 연애에서도 좀잘안 풀어지고 뭐 싸우시거나 그리고 그 사람한테 연락이 뜸해진다거나 뭐 그런 거 그냥 지금 이번 한 주에 살짝 그런 일이 있다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되지. 그렇게 해서 관계가 깨진다든지 안 좋은 쪽으로 결론을 맞게 된다. 그건 아니니까요. 그냥 이번 주 그렇게 보시면 되시고요. 하지만 여기 아까 제가 긍정적인 타로 말씀드렸죠? 기회의 타로 있으니까 뭐 비즈니스에서는 뭐 승진하신다거나 시어머니라거나 그런 거 있으실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웅성거려요. 구설수에 내린다는 의미도 있지만 긍정적인 타로와 만나서 여러분의 인기가 올라간다. 그렇게 보시면 되세요. 하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인기만 올라가지 실속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그게 여러분들의 이번 한 주, 예상되니까요. 사람 만나는 거 조금만 줄이세요. 그리고 비즈니스나 학업에 충실하시고요. 자, 목적 달성의 타로, 여기 월드와 완성의 타로가 있기 때문에. 크게 이동수는 없습니다. 어디 멀리 가신다거나. 그건 아니에요. 그리고 뭐 금전적인 행운이라든지 그런 것도 이번 한 주는 로또 사지 마세요. 이번 한 주는 이번 한 주는 로또 사지 마시고 좀 쉬었다 가시고요. 로또도요. 그 매주 사면은 나중에 어우 쌓아놓고 보면은 돈 엄청 많이 썼더라고요. 자, 이번 한 주는 로또 사지 마십시오. 이게 한번 지나가세요. 자, 사람들 많이 만나시는 거 주의해 주시고요. 만남을 줄이시고, 그 다음에, 뭐, 썸이나, 뭐, 짝남, 짝녀 사이에서 라이벌이 등장하고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요. 자, 그리고 커플 연락이 좀안 된다거나, 뭐, 싸운다거나, 그런 것도 신경 쓰지 마시고요. 얌전하게 지나가는, 뭐, 그런 한주 삼으셔야 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요거는요, 내 사랑의 해답이 아니라 내 인생의 해답 가볼게요. 잠시만요. 자, 웃어 넘겨라. 자, 웃어 넘기시래요. 그죠? 사실 별거 아니에요. 웃어 넘기면 됩니다. 의미 부여 너무 하지 마세요. 그냥 이번 한 주는 그런 거예요. 이걸로 끝나는 거 아닙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냥 웃어 넘기시면 돼요. 악마네요, 악마. 라이벌이기도 하고, 태클이기도 하고, 고춧가루이기도 하고요. 괜찮아요. 그냥 웃어 넘기십시오. 여러분의 인내력을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웃어 넘기십시오. 그럼 되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쭉 응원 드릴게요. 복탑, 복탑.